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의 배경이 된 곳, 친구 영화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그때 몇 명이었죠? 800만인가? 800만? 미성년자 관람 불가 중에 지금도 최고로. 그러니까 지금은 기록이 깨졌는데. 깨졌어요? 네. 그 당시의 숫자로선 엄청난 거라 지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뭐 1,600만이 간 거나 다름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영화가 대박을 친 다음부터는 도폭 영화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실제로 부산은 그 조폭분들이 많나요? 사실 조폭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런 통계 자료를 보지 못했고. 제가 얘기 들은 건 원래 이제 영남, 호남에 다 조폭들이 되게 많았는데 영남은 영남에서도 경제적 기반이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해 여기서도 먹을 거가 거기서도 있고. 먹을 게 많은데 호남 지역 건달들이 이권이 없으니까 서울로 올라오게 돼서 서울의 조직을 키우고, 영남권에서는 계속 영남에서 그렇죠. 그래서 뿌리를 받고 있었고. 영화 속에 표현되는 느낌도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호남 쪽 건달들은 코믹적으로 많이 묘사가 돼서 영화에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렇지. 물론 부산 쪽도 코믹 베이스가 많았는데 거기만 좀 더 좀 다른 느낌의 얘기도 많고. 뭔가 이 지역의 그 끈끈한 정과 그 의리 뭐 이런 거 사실은 똑같은데. 저기서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봤어요. 뭔가 조폭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조폭이 가져야 될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는 체력. 틈틈이 모여서 무슨 무기 훈련을 한다든가 체력 훈련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거든요. 안 하죠. 오로지 서로들 간의 어떤 유대에 대해서 아주 집착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게 왜 저럴까 의문이 생겼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심리를 연구하던 팀이 영국에 있었어요. 네. 독일군은 왜 이렇게 열심히 싸울까? 사실 아, 그렇죠. 당시 독일군이 무적이란 말이 있었죠. 되게 무적이었거든요. 네. 얘네들이. 그래서 일단 저들의 의지를 꺾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삐라를 뿌리는 거죠, 계속. 나치즘에 대한 어떤 비난, 나치즘은 잘못된 거다, 너희들은 다 속았다, 그런 것들을 계속 비판을 하고, 뿌린 것이 과연 잘한 건지를 알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포로들을 잡아다가 그 결과를 확인을 했다 그래요. 그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연합군이 완전히 착각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웃기고 있네. 우리가 무슨 나치즘 때문에 싸웠나? 뭐 얼어 죽을 뭐 국가? 얼어 죽을 히틀러? 막상 그런 거 없었다. 나는 내 동료를 위해 싸웠다. 내 전우를 위해 싸웠다. 대부분의 독일군들이 어떤 국가주의 그런 것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싸운 게 아니다. 자기 옆에 있는 동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뒤로 도망가는 순간 동료가 죽습니다. 사실 이게 놀랍게도 반복되는 패턴인 것이, 테러리스트들 같은 경우도 자기 이제 목숨을 바치는, 굉장히 종교적일 것 같고 그렇죠. 이런데 그 막상 조사를 많이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형제인 경우가 아주 많대요. 9.11 테러 때에도 형제가 연루된 경우가 4건 정도가 있었고, 보스턴 마라톤 테러도 형제가 했던 거고, 파리 테러도 형제가. 그러니까 혼자서는 하기 힘들지만 자기 동료들하고 아까 독일군처럼 굉장히 끈끈한 연대가 있을 때 오히려 자기 능력의 이상을 발휘하면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인간의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이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배타적으로 줌으로써 오히려 주변은 더 감정을 주지 않고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이 자기 동료들한테 거많은 감정을 주는 만큼 뭐 유대인은 어떻게 되든 말든, 뭐 여기 앞에 있는 연합군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다른 사람들을 뭐 죽이고 해야 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조폭들도 자기 친구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지만 패밀리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조폭 영화들이 보면 항상 그런 걸 비꼬는 것 같아요. 막상 밑에 있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끈끈한데 위에 보스는 굉장히 그 마음을 이용하고 서로를 죽이게 만드는 지시를 하고. 사실 조폭이 등장하는 모든 영화는 결국 종착점은 그거예요. 네, 배신당하고. 이거는 더럽고 너희들은 말도 안 되는 청취를 허비하고 있는 거다. 독일군도 그랬고 테러리스트 마찬가지겠죠. 맞아. 그때는 몰랐지만 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그 좋은 감정이 나쁜 데 쓰인 거죠. 그렇죠.